안녕하십니까. 동네방네뉴스 아나운서 김전입니다. 성북구, 아동수당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서울 성북구가 오는 9월 시행되는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만 6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20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제도는 자녀 양육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0에서 71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아동별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기준은 소득과 부동산, 예금 등을 환산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가구, 즉 3인 가구는 월 1,170만 원, 4인 가구는 월 1,436만 원, 5인 가구는 월 1,702만 원, 6인 가구는 1,968만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자로 결정됩니다. 아동수당은 기존 보육료나 육아학비 지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선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보호자나 대리인 등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신청 집중으로 인한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연령별 권장 접수 및 분산 접수 기간이 있으므로 참고해야 합니다. 0에서 1세는 6월 20일부터 25일, 2에서 3세는 6월 26일부터 30일, 4에서 5세는 7월 1일부터 5일까지, 7월 6일부터는 전 연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보호자 또는 아동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첫 지급월인 9월은 추석 연휴로 인해 20일에 지급 예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성북구는 기존 보육료 지원 정책과의 혼선을 막고 신청 집중으로 인한 아동수당 신청자의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12일 각 가정의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여 새로 시행되는 아동수당 제도 및 연령별 권장 접수 기간을 별도로 안내한 바 있습니다. 오수희 여성가족과 출산 다문화 지원팀장은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라면서 성북구는 1억 8,300여 명이 신청 대상이며 기타 양육수당과 별개로 지급되므로 연령별 권장 신청 기간에 참고하셔서 빠짐없이 신청하시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동네방네뉴스 아나운서 김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